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적합 여부를 묻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48%가 부적합하다고 답변하는 반면 겨우 18%의 응답자가 적합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18% 이 정도면 후보자직을 버티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정권에 대한 불충입니다. 자신에게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변명, 움켜진 권력을 놓기가 너무 아쉽다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아무 정치색이 없는 순수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입학 부정 및 논문과 관련된 도덕성, 생명윤리, 연구윤리 문제로 학계와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민적 상처를 줬지만 법은 지킨 것처럼 교묘하게 합법성 여부로 피해가려는 조 후보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상 배임, 공직자 업무상 비밀금지 의무 위반, 직권 남용, 강요, 개인정보법 위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죄, 조세포탈죄 등 혐의를 받는 죄목들이 넘쳐납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조 후보자는 범죄 혐의자입니다. 수많은 위법과 편법, 특권의 논란을 받는 자가 어떻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절도범이 금고지기 시켜달라는 뻔뻔함입니다. 엊그저께 난데없이 운동학원을 헌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 일가의 사학 투기 게이트로 이미 100억대 빚덩어리, 채무덩어리가 된 사학입니다. 그럼 그 빚을 또 국가한테 책임지라는 것입니까? 그 와중에도 국민 세금 빼먹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국민 마음 달래겠다며 내놓은 약속마저도 먹튀입니다.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는 조 후보자, 결국 스스로 만든 거짓말의 덫에 걸렸습니다. 정상적인 펀드라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이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면 그것은 개인 펀드인 것입니다. 정상 사모펀드라면 투자금을 도중에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 쉽게 공익법인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펀드 투자자가 죄다 일가족인 사실상 가족 예금 통장인 만큼 조 후보자도 무심결에 조국 펀드를 고백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찬반 논쟁을 마치 사법개혁 찬반으로 가져가는 교묘한 공작을 합니다. 이미 독자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고 사법개혁에 적극적 의견을 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오히려 부적격의 조 후보자 임명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장악,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농단의 검은 유혹을 놓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일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그러면 제대로 청문회 해보자는 우리 자유한국당 제안에 벌써 국민청문회라는 가짜 청문회로 도망갑니다. 우리 법이 정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언론과 직접 청문회를 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불순한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언론은 당연히 자기들 편이 되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 즉 언론을 조국 임명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 청문회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루만 버티자는 얄팍한 작전입니다. 정말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자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충분한 3.1 청문회 즉각 수용해 주십시오.